오늘은 김승민 씨의 10북 아, 이거 뭐야?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읽는 건가 입을 쳐봤거든요? 김승민 10까지 맞췄는데 오늘은 별다른 컨셉 없이 노래만 부를 건데 약간 TMI일 수 있지만 이렇게 노래만 불러도 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씩 제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새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에 진짜 하루하루가 많이 위험한 나라들인데 모두들 몸조리 잘하시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살려서 바로 가보시죠. 렛츠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완전 이쁘다. 노래방이에요? 제가 부를 노래 제목이 이거거든요.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 치킨 기프티 고 영. 혁염 씨 제 노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밥 다 파놨어. 자 저를 쳐다봐 주세요. 화도 안 나는데 관계. 오 야 이거 야유하지 마세요. 일이 틀어지면 백기를 흔들며 이곳을 당장 떠나 돈을 숨겨두었어. Yeah. 지갑은 그런데 정신사답지 못해 만약 가라앉게 된다면 헤쳐나올게. 초토화 상태야 난 절대 시간은 멈추질 않아 뒤로 갈 일도 없겠 거야. 위로 받으면 눈물이 나와. 아, 우리 그랬었죠. 분명 사랑했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만나 힘껏 사랑했었죠. 실수란 것만 같죠. 언젠간 꼭 잘못될 테니까. 쏟아버려 왈칵 눈 감는 것만 여행복은 빨리 지나가서 마음을 쉬고 나니까 하늘까지 닿았다면 추락하는 거리까지 비례해서 계산보다 길어질 수밖에. 너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영광하고 별스에 매달려 살았어. 우리 처음 만난 장면이 진 채로 떠난 월급 시작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초토화 상태야 난 그때 시간은 멈추질 않아 뒤로 갈 일도 없겠 거야. 위로 받으면 눈물이 나와. 아, 우리 그랬었죠. 분명 사랑했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만나 힘껏 사랑했었죠. 실수란 것만 같죠. 언젠간 꼭 잘못할 테니까. 넌 이미 알아 우리 이러다 좋대. 너랑 나라 꼭 우리 둘 중에 못된 처음 있는 게 안에 뭐가 더 필요해. 비록 도망가진 건 너보다 나 쪽에 이렇게 하다 안 봐도 결과는 뻔해. 처음인 것처럼 우리 서로를 도태 타오를 것 같던 그런 감정은 어디 위로하는 척은 하지 말아줘 못해. Hey baby 너로 내일은 공할 건데 어떡할래 이제 더 왜 있네. 우리가 넌 모든 것들을 다 피가야 되게 아직도 진심은 여기 있어. You're the only one. 어차피 뒤로 가지도 못할 거난 지워 이걸. 초토화 상태야 난 절대 시간은 멈추질 않아 뒤로 갈 일도 없겠 거야. 위로 받으면 우리 그랬었죠. 분명 사랑했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만나 힘껏 사랑했었죠. 실수란 것만 같죠. 언젠가 꼭 잘못될 테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만나 언젠간 꼭 잘못될 테니까. 아 뜨거워. 감사합니다. 감사리. 아 뜨거워. 점수는 80점입니다. 80점. 나도 점수 줘야겠다. 나는 빵점 줘야겠다. 방정인데. 아 이거 100점이야. 빵점이 이제 두 개, 세 개 빼 100점. 쏟아버려 왈칵 눈 감는 것만 여행복은 빨리 지나가서 마음을 쉬고 나니까 하늘까지 닿았다면 추락하는 거리까지 비례해서 계산보다 길어질 수밖에. 너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영광하고 별스에 매달려 살았어. 우리 처음 만난 장면 잊은 채로 떠난 월급 시작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